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변수 개수를 갖는, 이제 변수 개수를 갖고 있는 미분방 경식 중에서 이제 가장 풀기 쉬운 이제 그런 경우로서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우항, 오른쪽에 있는 항이 0인 이제 그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었습니다. 근데 요번의 경우에는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긴 한데, 얘가 이제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요. 인호모지니어스는 그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보다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잘 쫓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인호모지니어스한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variation of parameter, 그러니까 그 method variation of parameter, 네. 어떤 그 변수, 매개 변수를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EM빈 방정식의 그 인호모지니어스한 EM빈 방정식의 일반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y2' plus px y' plus qxy equal 0가 되면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고, 여기서 어떤 함수가 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인호모지니어스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variable를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데, let's consider two variable parameters. 이두 개의 variable를 하는데 u1x 그리고 u2x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fx가 0인 경우에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그 호모지니어스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푸는 방식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 이제 근데 뭐냐면은 fx가 있는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비동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여기에서 파티큘러 솔루션이 u1, 여기 원래 이제 y1이라고 하는 y1과 y2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가 이 어떤 u1, u2가 이제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 y1, y2는 지금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근데 우리는 u1, u2는 우리가 모르죠. 이제 그렇지만은, 요 u1, u2가 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 원래 그 인호모지니어스한 미분방 정식을 만족시키게끔 요 u1, u2를 결정시켜주면 되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u1, u2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만족을 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찾느냐? 그냥 무대뽀로 대입으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이렇게 만족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u1 y1 prime plus y1 u1 prime 그리고 u2 y2 prime plus u2 prime y2 이렇게 될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다 생각을 하면 또 이제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골치 아픈 거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y1 u1 프라임하고 u2 프라임 y2 요게 0이 되게 하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u1 프라임 y1 플러스 u2 프라임 y2 이퀄 제로라고 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편의상. 여기 그 보면은 이제 y1과 y2는 그대로 살아 그 미분이 작용되지 않고 있고요. u1과 u2가 이제 한 번씩 미분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yp 프라임이 간단해지죠.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 u1 y1 프라임 플러스 u2 y2 프라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요 조건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는 y1과 y2는 미분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 파티클 솔루션 여기에서는 y1, y2는 미분 형태로 되어 있고 u2는 미분 형태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같이 컨비네이션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종의 조건이거든요. 어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이제 yp를 이제 두번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1에 y1 두번 미분 플러스 y1 프라임 u1 프라임 플러스 그다음에 u2에 y2 두번 미분 플러스 y2 프라임 u2 프라임 이제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 이노모지니스한 민망식은 파티큘러 솔루션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yp2 프라임 플러스 px yp 프라임 플러스 qx yp 요게 지금 fx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한번 무식하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u1 y1 2 프라임 플러스 u1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2 y2 2 프라임 플러스 u2 프라임 y2 프라임 요게 이제 yp에 두번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x에다가 이 yp에 한번 미분한 거는 이제 u1 y1 프라임 플러스 u2 y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qx에다가 y를 어떻게 우리가 잡았냐면 지금 u1 y1 플러스 u2, y2 이렇게 잡았죠. 이게 지금 뭐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 이게 f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그 u1으로 묶어보겠습니다. u1으로 묶으면은 지금 요거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 요게 이제 u1이죠. 그래서 y1 2 프라임 플러스 px에다가 y1 프라임 플러스 qx y1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u2로 하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u2죠. 그래서 u2로 묶으면은 플러스 u2로 묶으니까요. y2의 2 프라임 플러스 px y2 프라임 플러스 qx y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를 써니까 y1 프라임 u1 프라임 플러스 y2 프라임 u2 프라임 요게 이제 남는 거죠. 요게 이제 fx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y1과 y2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뭐가 되느냐? 얘가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얘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진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아진 거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y1 프라임, u1 프라임, 플러스 y2 프라임, u2 프라임은 fx, 여기에 남았죠. 이제, 그런데, 아까 1번 조건이 우리가 있어요. 그죠? 요 1번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y1의 u1 프라임 플러스 y2 u2 프라임은 제로에 이제 요게 1번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보니까 u1 프라임 u2 프라임을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열린민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열린민방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은 우리가 그 선형대수 배울 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퀘이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퀘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유원 플라임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은 이거의 그 론스키안 방법, 크레머룰을 이용한 거죠. 근데 크레머룰을 이용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론스키안이라고 하는 건 y1, y2, 그다음에 y1 플라임, y2 플라임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자로 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항 0fx 이게 되고 여기서는 y2 플라임 요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일단 그대로 써주고요. y1 플라임, y2 플라임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2fx가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u2 플라임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u2 플라임을 보면은 여기서 y1 플라임, y2 플라임 디터미넌트 분에 여기에서 y1 플라임 0f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크레머 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일장의 선형대수 부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y1 플라임 y2 플라임 이거 분에 이렇게 되니까 y1f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u1 플라임, u2 플라임을 계산할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u1, u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분하면 이제 여기에서 솔루션을 계산하고 그거를 적분하면 u1, u2가 되잖아요. 그럼 u1, u2가 됐을 때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뭘로 잡았느냐?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바로 u1, y1 플러스 u2, y2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써주면 이제 결과적으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됩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한 거를 이제 이그잼플로 풀어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2 플라임 마이너스 4y 플라임 플러스 4y 이퀄 x 플러스 1의 exponential ex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수 개수를 갖는 민방정식 이런 거를 이제 할때 우리가 annihilation operator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풀었었어요. 근데 annihilation operator를 도입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요. 지금 이러한 이거 물론 annihilation operator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 variational parameter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 자체는 이 homogeneous, 그러니까 물론 이 inhomogeneous 케이스인데, homogeneous 솔루션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homogeneous 솔루션 자체는 지금 이제 쿼시 오일러 방정식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쿼시 오일러 방정식이 아니고 상수 개수를 갖고 있는 민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homogeneous 솔루션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y는 exponential mx 이렇게 이제 트라이얼 솔루션을 잡으면 여기서 이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m-2의 제곱 이퀄 제로 돼서 m이 2가 바로 이제 디제너레이트 돼 있죠. 디제너레이트 되기 때문에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1의 exponential EX 플러스 C2X의 exponential EX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Y1X는 바로 exponential EX가 이제 Y1이 되는 거고 Y2는 얘가 X의 exponential EX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은 Y1 플라임은 E의 exponential EX가 되고 y2 플라임은 이게 ex의 exponential ex 플러스 그다음에 exponential ex 이제 이렇게 되죠. 또는 이제 ex 플러스 1의
exponential ex,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에 이제 그 론스케어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y1, y2, y1 prime, y2 prime,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러면은 exponential ex, e의 exponential ex, 그리고 x의 exponential ex, ex 플러스 1의 exponential ex, determinant. 그러면, 요거는 이제 e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ex. 공통적으로 exponential 4x는 그대로,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면은 얘가 exponential 4x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u1 prime을 계산한다고 하면, 얘가 이제 론스키안 분의 1에다가 determinant, 이 펑션은 여기 0이고 인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가 바로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다가 exponential ex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x의 exponential ex, 그 다음에 ex 플러스 1의 exponential e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론스키아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일단 나오고요. 마이너스 익스포네인셜, 이게 론스키안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x가 이제 론스키안이 되고, 여기서로 보면은 x에 x 플러스 1에다가 익스포네인셜 4x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없어지면서 x에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1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u2 프라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가 론스키안 분의 1에다가 여기에서 exponential ex, e의 exponential ex, 0, x 플러스 1의 exponential ex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4x에다가 exponential 4x,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u1 프라임, u2 프라임을 계산했기 때문에 u1은 이거를 적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겠네요. 물론 상수는 그 0, 0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u2는 2분의 x제곱 플러스 x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가 되느냐, 이제 u1 y1 플러스 u2 y2 이렇게 되니까 u1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x제곱, 요게 이제 그 u1이고, y1이 뭐였냐면 지금 y1은 지금 exponential ex, y2는 x exponential ex, 그래서 exponential ex 플러스 u2는 이제 2분의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 x exponential e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exponential ex는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그 요건 x의 3승으로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x의 3승,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네, 여기는 그냥 x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x제곱 exponential e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까지 구했기 때문에 이 제너럴 솔루션은 C1의 exponential ex 플러스 C2의 x의 exponential ex,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x제곱의 exponential e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그 method of variable variation of parameter 방법이거든요. 지금 경우는 이제 상수 개수를 갖고 있는 리브만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한번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x 제곱 y 2 프라임 마이너스 3x y 프라임 플러스 3y 콜 2x의 4승 exponential x. 첫 번째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어요.
호모지니스 솔루션은 여기서 y가 x의 m이라고 하는 그 타이어 솔루션을 가지고서 보면은요, x의 m승은 이제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m의 m-1 마이너스 3m 플러스 3, 요거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어서 요거는 m-3 m-1 이퀄 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m은 3, 1 이렇게 돼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c1x 플러스 c2x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y1은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y1은 x고요. y2는 x의 3승이 되죠. 그러니까 y1 프라임은 1이고 y2 프라임은 3x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인호모지니스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인호모지니스 솔루션. 인호모지니스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U1 프라임은 이 론스키한 분의 1에다가 뭐 디터미넌트 일단 론스키한을 먼저 이제 구해보겠어요. 그냥 론스키한을 먼저 구해보죠. 그러니까 론스키한을 구하면은 얘가 이제 y1, y2, 그다음에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x의 3승 1, 3x 제곱 이렇게 되면은 3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돼서 이제 2x의 3승이 되죠. 이게 이제 2x의 3승이 이제 론스키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1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론스키한 분의 1에다가 여기에서 아까 인호모지니스한 경우가 지금 바로 2x4승 익스포넨셜 x네요. 그래서 이게 2x의 4승 익스포넨셜 x 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x의 3승 3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그 2x의 3승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7승 7승 익스포넨셜 x.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2x의 4승인가요? 2x의 4승. 예, 2x의 4승. 아, 뭔가 이상한데. 예, 뭔가 이상하죠. 아,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인호모지니스 솔루션을 이제 그대로 요걸로 쓴게 아니고요. 쓰면 안 되고. 지금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제가 잘못했어요.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못했는데,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예, 표준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안 했네요.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표준형. 먼저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x의 제곱으로 이제 양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y2 플라임 마이너스 x분의 3y 플라임 플러스 x 제곱분의 3y 이퀄 2x 제곱 익스포네셜 x. 이제 요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u1 u'을 만들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이거의 표준형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표준형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지금 얘가 이런 모양이 됐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 맞고요. 론스키아는 맞는데, 요게 이제 그, 요기가 x의 4승이 아니고,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exponential x. 그래서, 여기는 x의 7승이 아니고, x의 이제 5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exponential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u2 프라임은 이제 론스키안 분의 1에다가, 여기서, x, 1, 0, ex 제곱 exponential x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2x의 3승분의 1에다가 여기는 2x의 3승 exponential x 돼서 얘는 exponential x가 됩니다. 그래서 u1을 이제 계산해 보면요. u1은 이제 이거를 적분해야 돼서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exponential x dx. 이제 부분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부분적분을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 적분하고 exponential x를 적분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x제곱 exponential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의 exponential x dx.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안에 거를 또 미분을, 저기 해야 되겠네요. 얘가 또 부분적분을 여기 또 해야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 요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은, exponential x를 또 이제 적분하는 게 좋기 때문에, ex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ex를 미분하면은 2의 exponential x dx. 이렇게 돼서 이거는 ex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2 exponential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의 exponential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요 u1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exponential x 그대로 있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e exponential x 하면은 x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u2는 뭐 그냥 exponential x네요. 그래서 우리는 u2는 그냥 exponential x고요. 그래서 u1과 u2를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 particular solution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x제곱 exponential x, 그 다음에 플러스 2x exponential x, 마이너스 2 exponential x, 이게 이제 u1이고, y1이, y1은 x, y2가 x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exponential x의 세제곱, 요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x의 세제곱하고 여기서 x가 있으니까 이거 x의 세제곱 서로 이제 캔슬되죠. 예, 그래서 남는 거를 살펴봤더니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x의 exponential x가 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해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c1x 플러스 C2X의 3승, 요게 이제 Y1, Y2, complementary solution. 그 다음에 EX로 묶으면은 X-1의 exponential X.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잠깐 쉬었다 할까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약간의 테크닉을 요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x제곱 y2 프라임 마이너스 xy 프라임 플러스 y 콜 ln x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약간의 이제 그 테크닉을 부리면 문제가 이제 간단해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하느냐?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ln x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ln x를 이제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x는 exponential t가 되죠. x는 exponential t. 이제 그래서 x는 그러니까 exponential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아주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x라고 x가 exponential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n을 이제 t로 치환을 했을 때 ln 함수가 이제 exponential 함수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문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dy 우리가 t라고 하는 그 매개변수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개변수를 갖고 우리가 그 미분을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그 매개변수에 대한 미분은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테크닉들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dy/dx 이렇게 y를 x로 미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t라는 매개변수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x가 아니라 t라는 걸로 이제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y를 이제 t로 미분을 하면 사실 이제 dt dy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 dt dy인데 t를 이제 dt dy가 아니라 dt dx죠. dt dx. dt dx는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x분의 1에다가 dy dt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오퍼레이터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ddx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1 over x의 ddt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두번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d제곱 y dx제곱 이제 두번 미분한 거는 사실은 이제 ddx를 한번더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ddx는 뭐냐면은 x 1 over x의 ddt였고요. 그러니까 ddt인데 일단 그러니까 dx를 그대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네, dx를 그냥 그대로 두고 dx를 그대로 두고 dydx는 뭐냐면 얘가 x분의 1에다가 dydt 이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하면은 여기 x분의 1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ddx는 다시 그러니까 ddx에다가 dy, dt. 이제 요거 하나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여기 dx가 지금, dy, dt에 작용을 할 때는 x분의 1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 over x제곱에 dy, dt. 이제 이렇게 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dxdt라는 자체는 dxdt라고 하는 거는 얘가 x분의 1에다가 다시 1 over x에다가 ddt거든요. 그래서 d제곱 y dt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dy dt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이제 x제곱분의 1로 묶으면, 얘는 d제곱 y dt제곱 마이너스 dy dt.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미분방 형식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면, 앞에 x제곱이 이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원래 미분방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x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첫 번째 항은 이제 d제곱 y dt제곱 마이너스 dy d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dydx에다가 이제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dy dt 이렇게 됩니다. 그냥 y는 이제 그대로 y죠. 그리고 ln x는 t로 이제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d제곱 y dt제곱 마이너스 2dy dt 그다음에 플러스 y 콜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 상수계수를 갖는 미분방 정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exponential, mt라고 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갖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homogeneous 솔루션에서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서 m-1의 제곱은 0. 이제 이게 homogeneous equation이죠. 그래서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은 c1의 exponential t 플러스 중근이기 때문에 C2의 T의 exponential T, 여기 이제 그 중근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inhomogeneous term이 이제 T이기 때문에 이걸 annihilation operator 방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물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annihilation operator T라는 거를 그 annihilate 0으로 만들려면
그 t를 두번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번 미분 오퍼레이터를 해주고요. d제곱 마이너스 2d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 a 플러스 bt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yp를 한번 미분하면은 이제 b가 되고 yp를 이제 두번 미분하면은 두번 미분하면 0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그 미분방 형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두번 미분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y a 플러스 bt는 t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a 마이너스 2b는 0, 그다음에 b는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b는 1이기 때문에 a는 2죠.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E 플러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너럴 솔루션은 C1의 엑스포넨셜 T 플러스 C2 T의 엑스포넨셜 T 그다음에 플러스 파티큘러 수는 E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근데 T가 뭐였어요? T가 바로 이제 LNX였잖아요. 그러니까 LNX를 대입을 하면은 이거 C1X 플러스 C2의 X의 LNX 플러스 E 플러스 LNX.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치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제 method of variation of parameter 방법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두 번째 방법. 메소드 오브 바리에이션 오브 파라미터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x의 제곱 y2 플라임 마이너스 xy 플라임 플러스 y 이퀄 제로라고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먼저 풀어야 되죠. 그래서 y는 x의 m을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입을 하면은 x의 m을 이제 그 0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오고 옥실러리 이퀘이션은 m의 m-1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거는 이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고 m-1의 제곱은 0이죠. 그래서 m은 1이 이제 디지너레이트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C1X 플러스 C2X의 LNX 이게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이걸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이거의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면 여기서 아까 그 인호모지니어스 텀이 뭐였냐면 이노머진 LNX가 이제 이노머지니어스 텀이었네요. 그죠? LNX. LNX를 기억하고서 양변 X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여기서는 이제 Y2 플라임 마이너스 X분의 1에 Y 플라임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 Y 그리고 X 제곱분의 LNX. 이제 이게 FX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Y1은 지금 Y1은 X, Y2는 X의 LNX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y1 플라임은 1이고요. y2 플라임을 하면은 lnx 플러스 1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의 론스키안은 y1 y2 y1 플라임 y2 플라임 이렇게 하면 x1 x의 lnx 여기는 1 플러스 lnx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xlnx 플러스 1 마이너스 xlnx 이렇게 돼서 얘가 x가 됩니다. 아 여기 x죠 x. 그래서 론스키아는 이제 x고요. 그래서 이제 u1 프라임은 이제 론스키안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x분의 1이고 여기에서 0 x제곱분의 lnx
그다음에 x ln x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ln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ln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u2'을 써보면은 이제 x분의 1에다가 여기서는 x1 나오고 0 x제곱분의 ln x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이거는 x분의 1에다가 x제곱분의 1에 ln x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u1을 이제 계산하려면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인테그럴 x분의 ln x의 제곱 dx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치환 방법을 안쓸 수가 없네요. 여기서 이제 치환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일종의 테크닉이죠. 그래서 ln x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면 여기서 이제 dt는 x분의 dx가 돼가지고 치환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는 exponential 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요 u1을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럴에다가 ln x가 바로 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제곱이 나옵니다. t제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dx는 예, 여기에서 t제곱이 나오고 x가 바로 exponential t가 되고 x가 이제 exponential t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ln x 자체가 이제 t가 되고 x제곱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죠. 그리고 dx는 바로 exponential t dt가 되잖아요. 그래서 exponential t dt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t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 부분적분을 또 해보면 부분적분 그대로 이제 해보면요. 마이너스 t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t 그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럴 2t의 exponential minus t dt 이렇게 되고 이걸 또 이제 부분적분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t제곱의 exponential minus t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exponential minus t 플러스 exponential minus t dt 이렇게 해서 t제곱 exponential minus t 플러스 2t exponential minus t 플러스 2의 exponential minus t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그 ln x가 이제 t가 되니까요. 이제 t를 다시 넣어주면 exponential t가 x니까 이거는 이제 x분의 ln x의 제곱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은 x분의 2ln x 플러스 x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u1이고요. 좀 복잡하게 됐죠. 그럼 u2는 x제곱분의 ln x를 적분하는 거라서 u2는 인테그럴 x제곱분의 ln x dx. 여기도 마찬가지로 ln x를 이제 t로 치환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이 치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써, 그 똑같이 써주면요. 예. 그렇게 써주면, x는 이제 exponential t가 돼서, exponential minus 2t, 그리고 ln x가 바로 이제 t가 되고, dx가
예, dx가 exponential t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 t dt. 그러니까 이거는 integral t의 exponential minus t dt 이렇게 돼서 부분적분 하면 minus exponential minus t exponential minus t plus integral exponential minus t dt 이렇게 돼서 minus t 마이너스로 묶으면 t 플러스 1의 exponential minus t가 되겠네요. 그래서 t가 지금 ln x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rticular solution이 어떻게 되느냐? particular solution에서 y1x는 y1은 x고 y2는 x ln x거든요. 그래서 x를 이제 곱하고, x를 곱하고, y1, u1은 지금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ln x의 제곱 플러스 2 ln x 플러스 2. 이게 이제 u1이고요. 그 다음에 u2, 그러니까 그 뒤에 y2는 플러스 x ln x가 이제 y2고, 여기에서 u2는 마이너스 x분의 ln 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ln x의 제곱 플러스 2 ln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서로 캔슬되고 ln x의 제곱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ln 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y는 c1x 플러스 c2x의 ln x 플러스 2 플러스 ln x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푸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니어 이퀘이션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계수가 변수인 경우에는 논리니어 이퀘이션이고 논리니어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풀어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그 프로베니어스 방법인 뉴미리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고 이제 그 이렇게 복잡하게 풀렸지만 여전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풀릴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세컨 오더 쿼시 오일러 방정식 쿼시 오일러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bx y 프라임 플러스 cy 콜뭐 gx 이런 모양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첫 번째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푸는데 여기에서 그 트라이얼 솔루션이 y가 이제 x의 m승이라고 가정을 하실 때 이때 두 개의 리얼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c1x의 m1 플러스 c2x의 m2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경우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y가 이제 c1의 x의 m1 물론 m1 플러스 c2의 x의 m1에다가 ln x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경우에는 y가 x의 알파 그리고 c1의 코사인 베타 ln x 플러스 C2의 사인의 베타 ln x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ln x인 거예요. 그러니까 x 홈그 상수 계수를 갖고 있는 미분방정식에서 그 x 대신에 ln x를 넣는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호모지니스한 경우가 이제 생각인데 인호모지니스한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px y 프라임, 그러니까 플러스 qx y 콜 fx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그 u1 u2 파라미터가 플라임으로 이제 주어지고요. 플라임으로 주어지고 그때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y1 y2 y1 플라임 y2 플라임 요걸 이제 론스키안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는 0 fx 그리고 y2 플라임 그리고 u2 플라임은 마찬가지로 론스키안 y1 플라임 y2 플라임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y1 프라임 0 fx 이렇게 주어져서 u1 그 이걸 다시 적분해서 u1 u2를 구한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u1 y1 플러스 u2 y2가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이제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푼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